자, 상대 주력 병력이 지금 빠진 가운데 그냥 본체 안받아 쳐버렸거든요. 네. 김다욱이요. 이 장면도 그렇고 경기 전체적으로 정말 양 선수다. 상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경기를 좀 풀어나가기 위한 유닛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김상훈 선수가 앞마당 쪽에 타격을 하면서 마린 메딕이 그쪽 수비하러 와라. 네. 그럴 때 김도훈 선수가 센터 쪽을 쫙 치고 나가고 그럼 그때도 솔직히 거기서는 이제 양 선수 좀 비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한 번 더 앞마당 쪽에 타격을 갔을 때 김도훈 선수가 12시 쪽으로 마린 메딕이 움직였거든요. 김도훈 선수는 12시 쪽으로 공격을 가면서 마린 뮤탈리스크가 저 12시 지역을 수비하러 오게끔 저 마린 메딕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김상훈 선수 그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또 상대방의 의도한 대로 거기에 맞춰가게 되면은 경기를 패한다 라는 생각 하에 뮤탈리스크를 더 눌러가지고 테란의 본진을 그냥 급습한 것이 정말 일품이었죠. 그렇죠. 예. 결국 그 승리를 불렀다고 이제 봐야겠고 그때 김도훈 선수가 12시로 갈 때 뮤탈리스크가 그리 갔으면 김도훈이 유리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왜냐면 그전까지 김상훈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신댔다 치더라도 터렌 맞겠지. 일꾼 몇 기 잡았으니까 머리 몇 기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테란이 본 그 피해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터렌 다 부숴놓은 곳에 무주공산에 들어갔고 머리 비어있는 데서 그냥 뮤탈리스크가 거의 경기 끝날 지경까지 몰고 갔던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옛 하이트 스파킷 선수들의 활약으로 2대1 앞서나고 있는 하이트 엔터스. 자, 하이트 엔터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멤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SX는 지금 팀이 2대1으로 치고 있는 가운데, 이러면 어쩔 수 없죠? 토스는 내가 짜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SX 토크 만만하지 않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토스에 감방 김경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스코어가 뭐 0대2로 뒤집어 있는 상황일 때, 이럴 때, 김건 선수가 SX의 가장 든든한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탈안전에서 뭐, 정말 삼성을 보여주고 아주 그 테란전의 감각이 물이 올랐던 만큼 네. 이번 포트리스는 테란을 좀 저격하러 나온 듯한 느낌이 강한데 그런데 토스를 만났어요. 하지만 같은 유리끼리 싸우는데 뭐 엘테리 싸움이 그런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수들의 자존심 싸움이죠. 자 이렇게 김문 선수 만나보고 다음 이마스터는 이제 하이텔 토스 이경민과 함께 이제 두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하이텔 토스의 토스 라인도 간단합니다. 데이터는 나쁘지 않고요. 네, 근데 지금 진영화 선수가 전반적으로는 데이터가 좋은 편인데 토스션을 놓고 봤을 때는 김구현에게 모든 면에서 다 밀리거든요. 데이터상으로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1패가 금번 시즌 들어와서도 토스전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았지만 그 성적 다 까먹은 게 토스전 6승 12패 그 0910 시즌 토스전 너무 나빴는데 김구현 반면에 0910 시즌에 토스전이 11승 9패로 더 좋았고 상대 전적이 3대0 세 번 싸워서 김구현이 진영화에게 한 번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테스타스가 2대1에 SX가 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SX가 상대 이겼을 때도 모두 다 0으로 이긴 거 아니거든요. 테스타 네 점수를 뿌립니다. 경기 준비 될게 하겠습니다. 보트리스 경기 모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토스전 매번 포트리스. 양 선수들의 진영을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노란색. 자, 2대0으로 뒤져 있습니다만, 김구현 있고, 아직 김윤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이에요. 또 이진영도 안 나왔고요, SX는요. 이마스는 붉은색 진영화. 그렇죠. 워낙 두 팀의 엔트리가 정말 막강하니 만큼, 정말 2대0으로 뭐 하이트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하이트가 오늘 무조건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 들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경기도 두 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상대 전적에서 김구현 선수가 워낙에 그 진영화 선수를 앞서 있는다가 진영화 선수가 토스전이 제일 불안합니다. 그 오랜 기간 계속 그래왔고 선수 4대0이다 아이고 자판기 사장님은 좀 경색 관리 협찬하시죠. 700원 넣었는데 4개가 자판기의 전설. 김은동 감독의 표정은 난 전설 딸 믿지 않아. 이럴 때 STX 프론트가 저분에게 빨리 캔커피 몇 개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죠?
아무튼 김병현 선수가 진영호 선수에게 공식전 3등을 앞서있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하이트 스파키즈가 예전에 하이트 스파키즈 전에 STX만 만나면은 막 진짜 물 먹고 막 이랬던 하이트 스파키즈 출신의 이경민, 김사옥이 두 선수를 딱딱 묻히는 것처럼 데이터상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호와 김구현을 잡아버린다면 정말 이거는 4대0 분위기 물씬 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가 확실히 앞서서 보여줬던 1, 2세트가 워낙 하이트 선수들과 STX의 선수들의 기싸움에서 하이트 선수들이 거의 뭐 승리를 거두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경기까지 만약 진영호 선수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은 오늘은 거의 뭐 하이트가 이긴다고 봐야 될 만큼 3대0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전 4선승제에서요. 뭐라고 돼 있나요? 우측에는 뭐 거부가 종이장 내보내라. 위에 또 뭐 조그만 글씨가 있어가지고 자, 정찰이 먼저 이루어지는 쪽은 진영합니다. 붉은색. 그렇죠. 4인용 맵이니만큼 보다 빠른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에 맞춰서 좀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깊었던 진영호 선수가 먼저 정찰에 성공을 했고요. 이 맵이 아무래도 평지이니만큼 상대방의 게이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원게이트, 사거리 업그레이드, 그 이후에 로보틱스가 가장 정석적인 빌드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상게이트웨이, 극단적인 상게이트웨이를 그렇죠, 눌려버리면서 그렇죠.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야, 참. 저게 그 자연산이에요. 네. 네. 자연산 아이라인. 스모키. 얘한테 반영구 문신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원래. 네. 스모키 유난히 스모키. 네. 거기다가 애교살까지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 제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그 여성 팬분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남자가 스모키 화장하는 건 좀 보기 싫은데 자연산은 매력이 됩니다. 아, 눈이 아주 그냥.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전반적인 의견이. 자, 일단 사업은 김건 선수가 먼저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대각선이니만큼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조금 늦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양 선수의 게이트웨이가 늘어나는 모습이라든지 로보틱스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올라가는지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김규현은 상대편의 정찰 프로브를 쫓아버렸고 이쪽은 죽었습니다. 야, 한 방 때려야겠는데요. 자, 살려주러 갑니다. 프로브 살려주기. 일단은 김규현 선수도 아무래도 일단은 완전하게 로보틱스를 올리고 있고 예. 오늘 하이텐츠 선수들 뭔가 컨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3 게이트웨이면요 세 번째 게이트웨이가 딱 완성이 되고 거기서 드라군이 딱 나올 때 그때 밀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전에 김구현 선수의 액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구현 선수가 만약에 소모전을 하기 위해서 센터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진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고요. 그렇죠. 김구현 선수는 상대방의 드라군 숫자를 파악하고 뒤로 뺀다. 네. 이러면은 이제 진영호 선수의 빌드 자체가 좀 꼬일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컨트롤 실력이 동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드래곤이 한 기만 많아도 전투에서는 앞승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럼요. 드래곤 한 기만 많아도 상대가 컨트롤 나보다 좀 더 잘했어. 그래도 전투 끝난 다음에 내가 드래곤 두세 기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되는 병력 점점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드래곤 사업이 완료됐죠. 김구현 선수 사업이 되면 툭툭 치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그렇죠. 위함이고요. 그래야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김구현 선수가 만약에 무리를 한다 그러면은 경기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 그동안에 SS 만나면 지기만 했던 하이텐츠 선수 오늘 1, 2, 3경기 모두 컨셉 있게 나왔어요. 그래야 잡죠. 그냥 하던 대로라면 절대 못 이깁니다. SS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게이트웨이에서 드래곤들이 딱 나왔죠. 나오자마자 출발합니다. 진영호 선수. 김구현 선수도 툭툭 쳐본 다음에 이거는 감으로 느끼는 거죠. 낌새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게 일단 뒤로 빼고 있는 거고요. 드래곤 안에 흘린 건가요? 랠리 포인트로 나왔던 모양인데. 네, 길을 완전히 잃기 전에 자, 실드 바꿔 한두 대는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북쪽으로 하면서 원평도 밀어 밀려요, 지금요. 상대방 드래곤 다섯 기다. 체크 딱 했죠. 네. 자, 안 맞고 본진까지 왔어. 그러면서 지금 리버 테크가 거의 완성되고 있거든요. 여섯 기대 지금 추가적으로 유니션기 나와서 여섯 기대 여섯 기인데
질러 한기가 더 많아요. 지금 타임이 진영 선수 한번 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대신 진영이 좋습니다. 진영이 좋아요. 진영어보다 김건희 진영이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질러 그 진영어 선수의 질러들은 아까 전에 몇 대씩 맞았던 친구들이고 예. 어, 이제 같은데 예, 예. 1분 동안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진영어의 드래곤들이 지금 추가가 되고 있고 빨려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간만 그렇죠. 시간만. 큰 타격 안 먹, 안 듣고 시간만 걸어요. 여쭤봐, 네. 이쪽은 이거 짜내기거든요. 진영은 이건 승부예요, 승부. 그쵸, 둘, 넷, 여섯, 예, 어느 정도 그. 아, 처음 잡혀가나, 곱 잡혀가나, 곱 잡혀가나, 다음은 리버예요. 리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음은 리버예요, 네. 다음은 리버예요. 예, 네, 드래곤 오면 8 드래곤이죠, 이거. 진영아 지금 들어가서 드래곤 2.4. 드럼이 드래곤 이쪽은 일곱 개, 프로부동은 일곱 개. 여기서 드래곤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런 정도로 밀리게 되면 리버 나오자 맞아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버 안 나옵니까? 아, 리버 안 나옵니까? 드래곤 다 죽은 다음 리버! 그러니까 스캐럽 채우고 있어요! 스캐럽 채우고 있어요! 꽂아놔야죠! 꽂아놔야죠! 꽂았습니다! 꽂았어요! 막 타! 컨트롤 막 타! 막 타! 어 이거 진영아 이거 무리하지 말고 그냥 빼는 게 낫죠? 네! 아 이제는 자 수비 성공! 네, 이렇게 진영아 덤벌어 질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네, 이 상황에서는 진영 선수가 한 방 뒤로 빼고 로보틱스도 완성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셔틀 리버를 뽑는 게 좋죠. 옵저버를 생략해도 돼요. 진영 선수가 공격 가서 손해만 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로보틱스 셔틀 리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진영 선수는 가스를 아껴서 옵저버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현 상태에서 대신 김규현 선수 상대편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옵저버로 다 보고 있다. 정보들한테 유리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도 어떤 게이트의 숫자에서 뭐 여전히 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김구현 선수가 바로 달려 들어와서 그 김구현 특유의 환상의 그 셔틀 리버 컨트롤로 일꾼의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진영어 역시 리버 확보한 이후에는 진영어 오히려 병력적으로는 꾸준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드래곤 숫자는 진영어 선수가 앞서갈 수가 있겠고 김구현 선수가 앞서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정보죠, 정보. 리버가 예. 리버가 더 빨라요. 아, 예. 투리버. 예, 투리버. 상대방이 원리버로 공격을 할 때는 김구현 선수는 투리버로 수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예, 말씀해 주신 그런 정보 부분에서도 앞설 수가 있겠고 일단 진영 선수는 드래곤 숫자로 밀어붙여야 되고 김구현 선수는 리버 숫자로 예, 컨트롤러 극복을 해야 됩니다. 투리버 나왔나요? 옵저버가 상대편 예. 병력이 움직임 보고 있거든요. 투리버 나왔겠죠?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진영 선수가 야 토스 대 토스가 서로 간에 멀티 없이 이렇게 오래 간 경기가 정말 최근에 있었습니까? 진영 선수는 예. 원리버인 것 같은데요. 예, 원리버겠죠. 타이밍상 설마 리버가 두 개나 저 원리버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가 잠깐 부담스러운데 예, 그냥 뒤로 빼는 모습 그냥 자신도 안만한 넥서스로 가져가주는 모습이 그냥 예.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하고요. 예, 게다가 그 김구현 선수의 옵저버가 내병력들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 압니다. 예. 어? 김구현은 예, 김구현은 넥서스를 취소했다가 다시 지운 거 아닌가요? 예. 원래 짓고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추격전 예. 벌이고 있어요. 투리버 앞세우고요. 예, 취소했다가 지금 다시 건설한 것 같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진영화가 오히려 넥서스가 안만한 넥서스가 더 빠르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네, 한번 몰아칩니까 김구현? 네, 곧 있으면 진영화 선수도 투리버가 확보가 될 테니까 네. 일단 막아내고 나면은 넥서스 차이가 나겠습니다. 분명히 화력은 네, 투리버 원리버는 차이가 네. 나죠. 김구현 좋죠? 예, 네, 여기서 이 교전에서 이제 서로 간에 100%의 컨트롤 한다고 했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막히는 정도가 정상인데 옵저버 근데 원리버 네. 대 투리버면은 분명 변수가 작용하거든요. 투리버가 스캐럽을 동시에 쐈을 때 리버라든지 드래곤이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진영 선수는 입구 쪽에 예, 근데 곧 투리버 서로 투리버 예. 이렇게 되면 일단 막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한쪽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병력이 이제 붕괴 예, 진영이 붕괴되면서 병력이 괴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예. 일단 진영 선수가 수비도 한번 해냈고 앞마당 넥서스가 더 빨랐던 만큼 드래곤 숫자도 상당히 지금 네, 나오나 있고 설마 넓은데로 나오나요? 가만데 넓은데로 나오나요? 넓은데 나오나요? 셔틀 떨어졌고요. 셔틀 죽었네요. 셔틀도 왜 나왔죠? 진영아 드래곤은 리버로 상대방의 드래곤이 떴다는 너무 잘했어요 진영아. 그런데 추가 드래곤도 왔거든요. 리버 어차피 죽어요. 리버 예, 이걸 진영아가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리버 주면서 드래곤들을 밀어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리버 투리버가 먼저 쐈었기 때문에 그 이점을 작용해서 드래곤 쐈에서도 앞서 떤 것이었고요. 야, 그럼 파티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전격적으로 나오면서 뚫었어요. 아무튼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병력을. 예, 이번 시즌에 그 전반적으로 맵들이 선수들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좀 유도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스위드 맵 아니니까 파트리스는. 네. 그리고 저 김건수 위기입니다. 리버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바로 진영한 공격이거든요. 오늘 양 선수를 잡는 거 없어요. 예, 오늘 뭐 전 경기들이 뭐 요즘 들어 경향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특히나 오늘. 과감한 선택을 하고 과감한 어떤 드래곤이 네 개 많아요. 네 개 많아요. 끝나겠는데요. 드래곤이 네 개 많아요. 진영화가
리버가 당장 나와서 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아. 거기다가 아 이거 앞쪽에서 드라곤에. 자 드라곤이 네. 리버가 역할할 수밖에 없어. 리버가 아. 드라곤 달려보내면 안 돼요. 네, 겨우 프로브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겨우 막는다 해도 차이는 좀 더 벌어졌고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프로브가 에어싸면서 기부 연속 한번 수비를 해냈는데 지금 게이트웨이 숫자도 차이가 나고. 예, 지금 이쪽은 5게이트웨이죠? 예, 3게이트웨이 김구현 이제. 예, 거기다가 앞마당 자원 채취도 진여 선수가 앞섰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 이거는 진여 선수가 많이 앞서가는데요. 예, 투캐스도 빨리 먹고 있고, 이러면 어떤 리버 추가라든지, 예,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진영아 선수는 템플러 테크 트리도 올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김구현, 이거 계속 뭐 따라만 갑니까? 근데, 시간 보내면 이거 뭐, 데미지가 계속 속도 격차는 왕창 벌어질 거거든요. 일단은 김구현 선수가 게이트웨이가 아직도 3개라는 점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뭘 안 하면 이거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자원 상황은 빡빡한 상황이 아닐 거예요. 김구현 선수 게이트웨이가 3개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셔틀 스피드업을 예, 눌렀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푸르브 사냥이라도 본인의 전멘트 거의 그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해야죠. 모든 네, 지금 그 총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밀리고 있는 거를 조금씩 다들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발상은 예, 뒤지고 있는 경기를 뒤질 수 있는 발상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김구현 선수가 뭐 셔틀 스피드업에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다면은 예, 어쨌거나 경기를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예, 낮은 가능성이나마 뒤집을 수 있는 예,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둔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경기를 극복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호 선수의 뭐 아둔에서 질러시 스피드업이 되거나 혹은 템플러 아카이브를 올리면서 뭐 템플러가 나오거나 그 전에 김구현 선수가 경기를 끝내지 않으면요 경기를 더더욱 역전하기가 힘듭니다. 어 자원 상황 좋은 예. 진영호나 게이트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돌아지 이제 막 늘리고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질럿들도 발업이 될 테고 예 발업 질럿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 그 병력을 상대로. 컨트롤을 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예. 사실상 김구현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셔틀 스피드업이 안 됐으면 정면 공격밖에 없고 셔틀 스피드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진영 선수가 지금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본진과 앞마당 뒤쪽에 드래곤들을 다 배치해놓고 있거든요. 수비가 너무 좋아요 진영아.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도 포인트 따라했으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만 앞에도 포인트 잃었기 때문에 지금 성공! 업적을 그래도 잡아주는 컨트롤 좋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시야 확보하고 리버 컨트롤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추가 드라곤이 오는 시점에 한번 들어가는 시점입니까? 네. 이번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갈 거면 네, 병력이 선수가... 분산됐어요. 진영하나 네. 뭐 셔틀 속도 업그레이드 뭐 이런 추측도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뭐 넥서스 뭐 이런 데서 일꾼 생산 막 주력하고 뒤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바짝 병력을 생산을 해가지고 예, 한 번의 교전으로 승부를 보겠다. 요런 판단했던 예, 모양이네요. 엄청 빠진 예. 지금! 아, 질러 빨어. 예. 자, 일단 리버가! 이제 리버가 캐릴 수밖에 없어, 리버가! 예. 자, 리버가 리버 잠동안에 질러 드라곤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나마 상대방의 셔틀을 잡았기 때문에 질러 드라곤만 어느 정도 공격으로 오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아, 거기 다템도 하나 떴고요. 일단 도망갈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은요. 예. 이 발업 질러 무지하게 빠르네요. 예, 날아가는 셔틀보다 빨라요. 어쨌거나 그 예, 발업 질러 닥템플러의 보유 그 닥템플러를 보유했다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른 길로 살짝 돌렸는데 그래도 판단한 모양입니다. 보긴 예. 봤어요. 예, 캐논 준비하고 있고. 아, 김근원 선수도 이제 질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둔이 완성이 되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완성이 됐는데 어쨌든. 질러 숫자 그리고 아칸 확보도 훨씬 더 빠르고요. 진영아 선수가요. 자, 캐논이 아직 옥저버가 차틀러 뭔가 변수를 만나야 됩니다. 김구현 선수 다크드랍을 지금은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진영아 선수는 김구현 선수가 치고 네.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죠 지금. 아 이거 네, 진영아 혹시 차틀 들어가면 중간 요격하라고 네. 병력이 위로 가는데 질럿밖에 안 만날 것 같고 아 드라곤 아 만나면 요격됩니다. 예 네, 진영아 선수는 근데 김구현 선수가 오히려 예, 더 멀티를 이제 먼저 가져가는 약간 그 도박적인 판단을 한 거고요. 예. 셔틀이 소급이 안 돼서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 떨어져요. 예, 병력 어차피 차이 나는 거. 그 병력 쫓아가려고 아등바등 해봤자 계속해서 뭐 진영은 안 뽑습니까? 예, 같은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쫓아가기 힘들다는 거 알고 멀티를 오히려 먼저 하겠다. 이런 판단인데 진영아 역시 멀티는 해주고 있고요. 자, 맞으면서. 예. 야, 떨어집니다, 이거! 한방도! 이게 야, 뚜껑 열다 말았어요, 이제. 예. 예, 근데 회심의 다크드랍이었는데 의도 자체가 파악된 만큼 진영아 선수도 뭐 본인적의 캐논 더 건설해도 되고요, 지금은. 네. 그리고 진영아는 뭐 자신 있으니까 대놓고 확장
김구현은 자신이 없으니까 몰래 11시에 짓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네랄 동, 예, 미네랄도 이쪽은 센터 쪽은 1500이고 이쪽은 미네랄이 1000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동아리 숫자는 뭐 같다고 하더라도요. 아, 힘든 멀, 중형 멀티 시키기 어렵다니까 힘든 멀티스럭 얻으면 뒤질 많이 줘야죠. 네, 김구현 많이 어려운데요. 다크 드라마 통해서 견제로 좀 이득을 거두고 센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센터 쪽에 라인 잡는 것도 지금 위험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진영아 선수는 좀 앞선다는 판단에 그 템플러들을 확보된 걸 바로바로 아콘으로 합체시켰고 예, 김구현 선수는 지금 템플러 예, 템플러가 그 병력에 합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템플러도 있고 리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병력의 양. 그 아까 전에 뭐 이경민 선수와 김윤중 선수와의 싸움 때처럼 그 기본 보병 유닛의 차가 아주 현저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아주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포병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전투 승패가 갈립니다. 예. 셔틀 체력은 분명히 차이 나고 HP가 없습니다. 김규현 거는요. 들어갑니까? 그럼 진영으로 싸워야 돼. 진영 진러시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김규현 선수 예. 지금 진러시 저 뒤쪽에 있고요. 아 셔틀 하나를 더 운영하네요. 김구현 쟤는 체력이 차내겠죠? 아 얘가 한 대 맞이네군요. 예, 이 셔틀로 견제를 가면서 상대방을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김구현 생각인데 진영아 선수의 수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탄탄해요. 예, 네, 뭐 그냥 갖고 만약에 템플러 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다면은 드래곤 단계가 때리거나 말거나 가고 내려가 그냥 스톰을 쐈으면 득점을 했을 텐데 근데 거리가 좀 네, 멀어서 네. 드래곤 한 기였는데도 하여튼 툭툭 치면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드래곤들이 배치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제 체력 많이 빨 다음에 아직 죽어요. 다음에 죽어요. 셔틀. 아, 네, 옵저버가 있군요. 예. 그렇죠. 탄탄하네요. 아, 공합. 네, 진영아 선수가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상대방의 셔틀 견제만 허용하지 않으면은 필승하겠다. 김구현을 너무나도 잘 알고 대처해주는 모습입니다. 야, 김구현의 저 붉은색 셔틀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예. 근데 김구현의 셔틀은 이때부터가 진짜 그래요. 네. 이 전까지는 네, 이상하게 방만한 이런 운전을 해요, 좀 셔틀이. 병력 다 있고 중앙 쪽으로 서로 병력이 많기 때문에 자 셔틀에서 병력이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네. 내려야죠. 미리 내려야죠. 미리 내려. 예. 아깝네요. 뭐, 저 셔틀. 뭐 좀 안 되는 날인데요. 오 그래도 그 일단 김구현 선수가 센터 쪽에 넥서스를 하나 더 가져가주면서 뭔가 변수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 견제 먼저 견제 들어갑니다. 이쪽 흔들리게 되면은 큰일 나는데요. 김구현이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 공격밖에는 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진영아가 라인 잡고 보다 좋은 싸움을 해줄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래도 캐논 두 개 다 깨지지 않은 게 예, 그나마 다행이고 예, 이 캐논까지 깨졌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서로 네 번째 넥서스를 이제 가져갑니다. 아니 그래도 예, 진영아 선수가 뭐 유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맞긴 맞지만 아니 그래도 그 예, 내가 200 채우고 그럼 상대도 좀만 있으면 200 차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리할 때 계속 싸움을 걸고 게이트웨이 숫자가 확실히 현저히 많을 때 회전으로 승부를 보고 이렇게 유리함을 점점 벌려나가는 판단을 했어요. 싸울 생각입니까 김구현 먼저? 예, 괜히 역전의 빌미를 준 감이 있긴 있어요. 물론 자 대규모 싸움인데 이번에는요 예. 하이템플러가 앞장섭니다. 먼저 지지고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김구현 진짜 리버! 야 이거 다 김구현 리버! 리버! 자 마지막 박수 치면서 리버 다 죽어요. 네, 김구현 선수 좋긴 좋았는데 일단 아칸 숫자는 진영아 선수가 많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위로 덜어다는 선이 네, 그나마 아쿠의 힘으로 어느 정도 쌓아 리버 두 개, 리버 두 개 분량의 차이를 근데 리버 두 개 위에 있습니다. 리버 리버가 아직까지 살아 리버 살았다. 네. 리버 꽂아놔야죠. 오른쪽을 밀고 있어요. 오른쪽을 밀고 있어요. 아쿠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지 김구현의 말대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배트입니까? 작전사고 됩니까? 여기 여기 버티 밀렸어요. 여기 멀티 밀렸고 가장 야 이거는 한 방의 경기에 역전된 거예요 지금. 아 공직전에 김규현을 잡은 적이 없었던 진영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경기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아 야 보다 적극적으로 예, 김규현 선수가 하이템플러를 쭉 앞으로 내밀어서 사이트를 예. 먼저 사이트성을 딱딱딱딱 걸어주다 보니까 예, 그 정말 그 이득을 좀 많이 본 것 같네요. 그리고 뒤쪽에 템플러 곧 옵니다. 보이대 오늘 금방 와요. 예, 대다수의 그 병력들이 드래곤 질럿 뭐 이런 병력들이 방피가 된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아 여기다 무리하지 않고 뺍니다. 왜냐면 뒤쪽 하이템플러 잔뜩 있거든요. 머리에 형광등 단애들 잔뜩 있어요 뒤쪽에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제부터는 뭐 양 선수 멀티 상황이 예, 김구현 선수가 더 역전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넥서스 예. 본진장으로 떨어진 가운데 진영아는 돌아간 넥서스 두 개 김구현은 세 개입니다.
그 김규현이 바쁠 리가 없죠, 김규현이. 아, 그 한타 싸움. 어제 또 갑니까, 김규현? 아, 네, 예. 예. 이런 차이라는 거죠. 아, 왜 그 초반에는 그렇게 예, 공세적으로 경기 펼쳐가지고 주도권 잡았으면서 그 주도권이 확실히 굳혀지는 단계에서 승리로까지 그걸 굳혀야 되는데, 예, 김구현 선수에게 시간을 내줬는지 약간 아쉽긴 하고, 김구현은 근데 안 그러거든요. 김구현은 내가 병력적으로 우세하다는 판단이 들면 계속 때립니다. 아니면은 견제라도 계속 하든지. 자, 김구현이 말해, 어떡합니까? 한번 병력 나갔던 병력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합쳤거든요. 그럼 바로 나가죠. 네. 예, 내가 유리하니까. 예. 리버도 있고요. 진우가 명령 이게 답니까? 이러면 네. 애게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과 양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김건수가 아, 셔틀 잘못 걸렸죠. 탭 탭. 네,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이런 견제가 좀 더 이번에는 괜찮은데. 네. 네, 발끈하죠. 발끈하시 가죠. 네, 김구현 발끈하죠. 발끈하시 가야죠. 이제는 김건수가. 예, 네,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일꾼 잡힌 것도 네, 단장의 효과. 그게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 가는 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저 정도 거의 한 부대 가량의 일꾼이 잡힌 게 예, 턱 하고 숨을 조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 당하면 병력에서 내가 앞서 있다 판단할 때 바로 싸워야 돼. 싸움을 바로 거두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태문 몇 번 아이템 불러 싸는 동안 많습니다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자, 지금부터는 김구현도 단단히 섭섭하죠. 김구현의 싸움이 있어. 김구현이 그냥 양으로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그림이네요. 아, 리버가 죽기 전에 스케랩은 충분히 써졌고요. 정면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김구현. 네. 뚫었어요. 아, 진호아, 왜 거기서 머뭇거렸습니까? 아, 그 좋던 경기는. 야,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김구현 선수가 사인스톰으로 하이템플러는 네. 정말 몇 개 다 빼는 진짜. 아, 진영아, 정말 본인, 이거 어떡합니까, 본인. 이거 어디야?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 네. 이거 옆으로 치면. 진영아 선수는 유리한 상황에서 김구현 선수의 변수를 차단했죠. 예, 네. 김구현 선수의 변수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김구현 선수는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변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상황. 네. 셔틀 견제는 실패했지만, 센터 싸움에서 프로덕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이템플러 사이언스톰을 누가 먼저 보다 효과적으로 써주느냐인데 그 사이언스톰을 김구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 썼네요. 그렇죠. 예, 토스앤토스에서 정말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경민 선수 뭐 경기처럼 이런 지상 보병률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뭐 템플러가 있거나 말거나 이런 하이테크 일들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데 서로 간에 병력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는 100, 하나는 80 이런 정도의 숫자 차이인 경우에는 리버와 템플러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전투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예, 역관계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에스텍스가 예. 1대1로 에스텍스가 아 정말 짜릿한 나름 역전 드라마를 만들면서 한 점 따라갔고요. 이제 4세트 메브리카 루스로 바꿔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양팀의 4세트로 돌아오죠.